두장 제거, 짜잔. 제거 루트를 좀 해볼까? 근데 보스도 슬라임이네. 네, 보스 슬라임이어도 네, 제거에 한번 목숨 걸어보자. 어차피 죽으면 다음 게임을 하면 된다. 등지 좋습니다. 보스는 슬라임이고, 보스가 슬라임이라서 웬만큼 대갑축을 해도 아마 죽을 거야. 그래도 한번 원 없이 압축해보고 죽겠습니다. 개꿀팁. 죽으면 다시 하면 된다. 교살이랑 작업도구 능치 이렇게 강화하고. 맹단 교살 맹단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3캐릭 20승천 현황한다고. 인정. 반박시 깨말못. 뭐요? 누가 그랬어요? 어떤 놈이 그랬어? 여기서 두배 깨지겠는데? 교살이 살렸다. 백년 퍼즐. 압도 파멸 불격.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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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격 작곡 플리 무력화 망단. 지금은 망단 교살 보는 게뭐 제일 이득이고 힘포션 쓸 거니까. 이거 분열시켜도 될까? 기름이 그립다 민망했습니다. 한 바퀴 더 돌아야 그때 수비 카드가 잡히는데. 아니, 가지로 깼는데 거기서 왜 정밀이 끼어요? 아이, 크로링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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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14딜, 8딜.
그놈의 자우밀. 시체 폭발이나 이제 연금 포션 벨트. 아, 역시 시체 폭발이 제일 난가. 연금 포벨도 괜찮지. 연금 포벨 소주. 시체 폭발. 긴 루돈님 반갑습니다. 아, 연금 한번 해보자. 미친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게임 진짜 가자네. 와삼신기 삼 쓰레기. 그렇겠죠. 아, 진짜. 10호가 집었는데. 아, 죽었네. 이거 끝났네. 좋으셨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15승천 정도면 이렇게 플레이도 되는데. 탈출구 고개 나왔다. 신성 너무 비싼데. 제거할 돈이 없어요. 신성 당연히 좋긴 한데. 짱 비트성. 이걸 연금이 해야 된다고. 근데 꽤 오래 버텨야 되네. 개시 데미지도 들어가니까 이제 때리면 안 되겠죠. 애매해지는데. 야, 저 씨.
아무튼 메모리 일단은 화염 포션 믿어보고. 야야야야 저거 고통받으려 저거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배신? 콜. 교살 들어가도 되겠지. 어차피 지금 뱀식물 공격 다 막을 수 있는 덱이 아니고. 교살 때리는 게 맞았다. 제니 스님 반갑습니다. 집중! 고개 하나 더 없냐? 해시계! 제발 엘리트님 한번 봐주세요. 엘리트님 저 그냥 지나갈게요. 저 그냥 나갈게요. 칼제님 저 그냥 갈게요. 그냥 갈게요. 그냥 지나갈게요, 선생님. 다음 턴에 드로우 카드 없으니까 이거 맞아서 드로우를 봅시다. 아 그냥 지나가게 해줘.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깨시 데미지로 잡죠. 다행이다. 제비까지. 피무드 노상까지. 발돌림 제비 전략가까지. 근데 제거하기에 조금 모자라다. 제비 사고 저거 발돌림이랑 제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전략가는 조금 아쉽지만 발돌림도 못 사네 이러면. 발돌림보다는 지금 제비가 더 중요하니까. 집중불도 있는 상황이고. 태수모드 켜나가면 잠 못 자요. 아이 참 저거 안 나왔네. 교살 됐다. 교살 고개 다 나왔으니까. 아 잠깐만 서순. 아, 나 왜 인공물 다 깐 줄 알았어? 단투 총매 독재.
무력화나 압도 강화하면 될것 같은데. 교살 뺏기네. 메인 딜인데. 코미 딜인 받았습니다. 능지도 이제 맛이 갔고. 가진 딜카드가 타격밖에 없다. 저 청동구체 저만 저것만 아니었어도. 교살로 딜 챙겼을 텐데. 집중 가져갔네. 다음 턴에 제비 두 장이니까 막을 수는 있겠다. 여기서 교사를 써야 되나? 써야겠지. 포션 지금 먹을걸. 일단 살긴 살았고. 이렇게 잡긴 할것 같긴 한데. 다행이다. 아들 잔상. 잔상 받다줘. 그건 제 사상입니다만. 저혈 짓고 저거 상자 거르고. 그러면 지금 5코스트네. 상자 두개갈수 아니 상점 두개갈수 있지. 상점 여기 하나 가면서 엘리트 잡고.
지금 교살 혼자 원맨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걔도. 잔사. 아니, 저거 현도미 첫 턴에 죽었을 때 바로 부활하는 거, 저 버그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저거 버그인 것 같은데. 얼리 끝날 때까지 안 고쳤으니까 버그가 아닌가? 턴이 맞나? 의도가 다르게 되는 건가? 첫 턴에 잡으면은 바로 부활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의도된 것입니다. 단투 똥 공격. 단투 하나 넣을 만한 걸할것 같기도 하고. 너무 교살에 의지하고 있다. 능지 교살 이렇게 2인 체제인데. 근데 차라리 독을 넣으면 독을 넣지. 저거는 좀. 독 넣을 수 있지, 재맹독. 맞고 들어오는 게 낫겠지. 어차피 우상으로 피치울 수 있고. 아, 이 게임 버그 그렇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아 보이냐? 제비는 진짜 중요해서. 물론 이게 희귀도로 보면은 제비를 버리는 게 맞는데, 이 게임이 꼭 필요한 카드는 절대 안 주더라고요. 진짜임. 필요한 카드 절대 안 줌.
아이 진짜. 저주 채우질 못하네.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한번더된 땡큐. 작도 지옥에서 돌아왔다. 작도 또 넣어줄까? 지옥에서 돌아온 작업도구. 희귀유물 강원의 요거 때문에 집중을 못 잡았네. 제비 하나 더 있으면은 바로 넣겠는데. 아, 망단뿔 같은 거 나도 넣을 거고. 총매 나와도 땡큐지. 아닌가, 총매는 필요 없나. 유독가스 나도 넣을 것 같고. 도박치. 반사신경 당연히 넣어야지. 악도뿔이요? 제거 개꿀. 하필 기생충이요. 현격. 그죠. 짱12면체 일할 수 있는 상황이죠. 도노 데카는 수리검으로 충분히 잡아. 까마귀도 그렇고. 아이고 연하엘덮밥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천 지금 비축분이 없어가지고 내일도 모드 올라갈걸요?
프리거 미스가지고 잡긴 할란가. 근데 달팽이 나오면은 여기서 승선을 더 올려달라는 건 스포드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으악 아니야. 달팽이 잡으려면은 저거 아까 템플 걸은 게 좀 그렇다. 템플 총매. 이거 반사신경 강화도 못하지. 달팽이 극혐인데 이거. 아이고 압도뿔 강화할 수 있네. 삼중제비 오케이긴 한데. 반사신경 강화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네. 강화 기회 딱 한 번이지. 담층 제외하면. 250? 역겨운 게임 진짜. 반사신경 강화할만 했네. 괜찮네. 또 심장보다 달팽이가 무서운 덱 나왔네. 이제 심장 잡을 수 있는 덱인데 달팽이가 무서운 그런 또 해괴한 덱이 또 이게 쓸데없이 회전하는 게 다른 덱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핑핑이가 문제야. 핑핑이가 지금 수리검 때문에 덱 파워는 이미 우주 같고 핑핑이는 어쨌든 이거 포션 두 개 빨아서 잡도록 합시다. 총매 에바인 것 같은데. 강화할 시간도 없고. 타격을.
아니 결국 달팽이 아니면 다 잡을 수 있고요. 달팽이 상대로 건모가 쓸모가 없죠? 그러면은 쓸 필요가 없겠죠? 레벨 맞지? 아, 근데 자산 걸렸구나. 잔상 충신이구만. 압축덱 돌릴 때는 진짜 카드 한장 넣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쓸 필요 있어서 붉은기 집으라고 하는 줄 알아. 듣고 보니 맞는 말이군. 아이고 글쟁이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8개월 구독 캠 너무 줄였나? 조금만 키우자. 오케이. 코스트 좀 되니까 교살 쓰고. 무난하구만. 목은 없지만 교살 데미지는 들어간다. 아이고. 다리 없는 애한테 다리 꺾기도 할수 있지. 집중 잡았다. 카드 몇 장 쓰는 거야 지금? 273방어. 근데 이덱 프리템 나오면 집어야 되나? 아..색 아무튼 지금 얘가 제일 쎄. 내가 지금 점탑에 남아있는 싸워야 될 애들 중에
남아있는 포션 같은 거 다 빼고. 파워포션에서 유독가스 같은 게 나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도가 안 걸 수도 없고. 탈팽이 너무 싫다. 제가 심장보다 센데 왜 심장 밑에 서 있지? 야, 제비 세 개 다 빠진 거야? 미친. 60딜? 약화 걸린 채로 60딜? 쓰레기 게임. 66.
아이, 잘 잔다님 4개월 구독하는 사람 영 고맙습니다. 핑핑이 힘센가 봐. 숨이 턱 막힌다. 71일 약화 걸려있음. 아 미친, 저 패턴 왜 자꾸 저거 만드냐. 미치겠네. 아니 누가 보면 원 패턴 몹인 줄 알겠네. 아니 너 패턴 많잖아. 어? 창의적으로 게임을 알아보고. 아우 달팽이 개 끔찍하네. 드디어 36딜 나왔다. 이런 턴에 좀 딜을 넣고. 1,2,3,4 1,2,3 알 1,4 아, 다 쓸 수 있지. 저거 3종 세트만 안 걸리면은 이거 충분히 막는 건데 아까부터 계속 패턴이 어렵게 떴어. 아무튼 이제 잡긴 잡았죠. 와, 얘 포션 이렇게 들고 와서 생고생을 했네. 잠 못 자는데 체력 10일 깎여 있고. 제비가 제일 나을 거야 아마. 아니면 잔상은 어차피 도박집이라서 필요 없을 거고. 제비나 압도도 강화하면 유용할 것 같긴 하다. 제비가 잘 날 것 같아. 드로우 포션 능숙. 지금 수리검이라서 능숙도 좋지. 포션을 사면은 돈이 애매하게 남는단 말이야. 하지만 능숙을 사면 돈이 애매하지 않지. 수리검이라서 능숙 쓸게요. 능지 지금 필요 없겠지. 밑 작업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 그러면은 배신도 미리 빼놓을까. 밑작업 할 건 하고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연막탄은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다음 턴에 화상 두장 들어오고 이렇게 다섯 장 잡힐 것 같으면은 반사 신경 버리고 쭉갈수 있지. 회식에도 터짐. 아, 타격. 제가 타격 싫어하는 병이 좀 있어가지고. 다이닝님 반갑습니다. 젠틀한 슬크리트들. 연막탄 지금 개술 못매. 심장 잡으려면은 저거 맹독 되게 열심히 돌려야겠다. 심장도 지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수리검이랑 맹독이랑 되게 잘 돌려야 될것 같은데. 상태 이상 들어오기 전에 밑작업이 끝나야 좀 나을 텐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될것 같지가 않네. 일단 창밤은 퍼펙트고. 야, 아니, 아이, 해시겟. 쌍절곤 힘포션 둘다 너무 좋고. 촉매 강화 못하지? 구르기 있을까? 근데 지금 방어도가 모자라지 않지? 카드 한 장이 더 소중할 것 같은데. 어차피 턴에 200방어씩 올릴 수 있고. 차라리 촉매. 아닌데. 결국 이 덱이 빨리 돌면 회식의 덕분에 이겨. 촉매 각 때문에 오히려 핸드만 말리지. 저 턴에 백년 퍼즐까지 보면은 핸드는 널널할 것 같으니까. 연막탄. 3장 드로우 찬성.
생존자는 패 떨어져서 좀 그런데. 아, 패 한 장 손해봤다. 여기까지 돌릴까? 다음 턴에 이게 막을 방법이 없다. 굉장히 잘 막았네요. 능지 코스 하늘을 뚫는다. 강폭하면은 이거 저거 민첩 볼 수 있긴 한데 지금 당장 뒤지게 생겼거든요. 인공물이죠.
거의 다 했다. 너무 못 도네, 되게. 나이스. 집중 왜 강화되냐? 1998님 반갑습니다. 아, 아, 반사 신경 빠졌다. 제발 핸드. 아, 제발. 젠장. 아, 괜찮아. 아, 연타 아닐 때 저렇게 뜬 게 다행이지. 아, 연타일 때 저렇게 떴으면은 바로 뒤진 거잖아.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 뭐 실제로도 맞는 말이긴 하지. 응? 야, 이러지 말자.
젠장 참탑스 가라 가시. 아, 이번 턴에 프리딜 넣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잡은 것 같긴 해. 호호 간 리건. 갓갓갓 카드가 조금 모자란데 해시계랑 수리검이랑 요거랑 요거랑 유물이 되게 모자란 부분 다 챙겨줬어. 버려 이거. 영웅 4번이나 했어?